안녕하십니까. 어른 한 사람이 겨우 누울 만한 이른바 쪽방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쪽방촌 사람들의 시린 겨울을 취재했습니다. 한 사찰의 주지승이 술에 취한 경찰관들에게 폭행당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쌍방 폭행이라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승려와 경찰 간의 폭행 사건, 정말 흔치 않은 일인데요. 경찰은 현재 양측을 쌍방 폭행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주가 지나도록 진상 발표가 미뤄지면서 사건을 왜곡 축소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자정이 넘은 시각, 김포 용화사 주지수님과 술 취한 두 경찰관 사이에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취재진은 병원에 입원 중인 직원 스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안경이 깨지고 뺨이 찢어져 얼굴을 일곱 바늘이나 꿰맸다고 합니다. 스님은 술 취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폭행한 것도 문제지만 일방적으로 당한 폭행이 쌍방 폭행으로 축소 왜곡됐다며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건 축소나 은폐 왜곡을 규명을 제대로 해라. 진상 규명해라. 19일 새벽, 용화사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김포경찰서에서 사건 관련 경찰들이 스님의 주장과 달리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스님은 내가 오히려 맞음을 당했다. 당했다. 난 때린 적이 없다 하는 거고, 그쪽에서는 나도 맞았다. 예?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지난 1월 27일 조계종 총무원은 경기지방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된 경찰은 의왕경찰서 이모 경사와 경기경찰청 609 전투경찰대 김모 경사였습니다. 조계종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식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불교단체의 항의는 더욱 거셌습니다. 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한 불교단체들이 나서 직관스님 폭행사건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평소 직관스님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해왔다는 점과 가해자가 경찰인 점을 들어 의도적인 폭행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수사하여 공개하라. 취재진은 경기지방경찰청과 의왕경찰서 그리고 수사를 담당한 김포경찰서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한 경찰 측의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김포경찰서 한 곳만이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포경찰서는 갑자기 인터뷰 당일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지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면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사건 현장인 김포 용화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동네 주민의 안내로 사건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금방이 운영이니까. 이쪽은 이렇게 살짝. 그랬네. 여기도 여기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좀 막 뒹굴면서 좀 뒹굴어졌나 봐. 그러니까 올라올 때 더 발달하고. 현장은 가시덩굴이 있는 비탈길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왜 그날 여기에 있었던 걸까요? 사건 관련 경찰관 중 한 명의 친형이 용화사 맞은편에 살고 있었습니다. 형을 통해 당시 두 쌍의 경찰 부부가 현장으로 향한 까닭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야경이 여기 전면 보면 불이 많아요. 저녁에는 이 불꽃길이 이렇게 보면은 여기 야경이 좀 보기 좀 괜찮다고. 온 김에 그냥 이제 뭐 그거 구경하러 올라갔었나 봐요. 그는 동생 부부와 경찰 동료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용화사 주변을 산책하던 중 벌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동생 이야기에 따르면 스님에게 폭행을 가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몸을 쓴 게 아니라 저기 보시면 알지만 저기 가시밭길이 있어서 찔레나무 이런 데다 찔리고 서로 다 개들도 뭐 다 찍혔더라고. 저 밑까지 굴러가지고. 서로 간의 실랑이 속에서 동생 측도 몸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님이 말하는 그날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경찰의 일방적 폭행이라는 겁니다.
개가 산 쪽으로 이렇게 막 치세요. 그래서 제가 브라시를 산 쪽으로 비치면서 누구세요? 누구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대답이 없어요. 근데 개는 계속 그쪽으로 짖고 뭔가 있어요. 그래서 야! 그 누구야? 그 산 있는 사람 누구야? 괌을 질렀죠. 그러니까 그 말 끝나자마자 중놈의 새끼가 밤밤중에 왜 괌을 지르고 그냥 지랄이야 하면서 그냥 이렇게 막 쌍욕을 막 해요. 신분 확인을 위해 일행에게 다가간 스님은 사소한 말다툼 중 상대 측이 먼저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뒤이어 주변 사람들까지 가세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님은 사건 경찰관 부부들에 대해서는 원망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혜가 부족하고 덕이 부족하고 수행이 부족한 결과로서 저는 우선 받아들이고 두 번째 그리고 그 가해자 경찰관 부부가 그래 용서를 구하는데 종교인으로서 스님으로서 당연히 용서하고 그리고 안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진상규명이 돼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19일 새벽 김포경찰서에서 있었던 조사 과정에서 축소 은폐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문을 들어가는데 그 담당자라는 사람이 가타부타 뭐 신원 확인도 하지 않고 아니 스님은 왜 가는 사람을 말이야 불러가지고 욕하고 때려가지고 그러냐고 보니까 저분들이 뭐 욕하고 뭐 때리고 그럴 뿐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저분들 압니까? 무슨 근거로 그 말하죠?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잡히는 거지.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단정지어지는 상황에 매우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경찰이 내민 조서의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달랐다는 겁니다. 바로 수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주장했던 내용들은 거의 안 들어가 있고 아주 애매하게 아주 두리뭉실하게 보니까 완전히 쌍피 개념이에요. 쌍방 폭행 내지는 쌍방 피해 개념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거 제가 이 조서 내용 중에 이거 잘못했다. 바로 정정해달라 라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스님은 조서 끝부분에 자필로 진술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아니 사건의 발단과 그 과정에 대한 경위 내용을 다시 내 자필로 쓴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고쳐줘가지고 고쳐주면 되잖아요. 이거는 내 쪽의 주장이고 내 쪽의 의견이니까.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의자라 하더라도 조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그 피의자가 뭔가 사실과 다르다 이의를 제기하면 경찰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수정 또는 이제 그 바뀐 부분을 표시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이 반드시 기록에 남도록 하도록 법으로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죠. 빠지거나 다르게 쓰인 부분들이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안경이 부러졌는데 안경이 부러졌는데 밀치고 뭐 서로 멱살 잡고 밀치고 하는 과정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경찰 조서 내용 중 스님이 진술과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주먹으로 맞아서 안경이 부러졌으나 조서에는 서로 밀치다가 부러졌다고 써 있었고 자신이 주먹으로 맞은 것과 경찰관 부인들의 물리력 행사 부분 등의 내용은 조서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찰 측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수정을 요구하면 수정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수정을 안 해주셨나요? 그건 뭐 일방적인 얘기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스님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경찰 조사를 받고 난 후 모 신문사 기자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내용이었습니다. 스님 그 다른 경찰관 스님한테 맞았다면서요. 라는 그 말 속에 저는 경찰관이라는 걸 알았고요. 다만 어느 소속인 줄은 몰랐습니다. 경찰관이라는 걸 알았을 때 어떠셨나요? 아, 그 쇼크라 그럴까? 만 가지 생각이 다 섞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폭행 관련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용서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아, 수사가 끝나지 않았나요? 안 끝났습니다. 열흘이 지났잖아요. 지금. 아, 그래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관 스님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취재진은 경찰 측으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2월 1일 지관 스님 폭행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경찰청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경찰청을 방문했습니다. 진상 그대로 조사가 되고 또 조사된 진실에 토대해가지고 올바로 처분이 내려졌다면 이렇게 확대되지 않았겠죠. 결국은 모든 게 축소시키고 덮으려는 데서 커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경찰청은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불교계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진상이 무엇인지 수사 과정에서 축소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겁니다. 평균 3제곱미터, 즉 한 평이 채 안 되는 방에서 겨울을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른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을 만한 방, 방을 쪼개 놓았다고 해서 쪽방이라고 합니다. 그 쪽방값마저 치르지 못해 한겨울 다시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쪽방촌 사람들의 겨울, 오행운 PD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중심 종로구 돈이동 103번지에는 축구장 절반만 한 땅에 90채의 집과 780개의 방이 있다. 10년 전 정부가 정한 최저 주거 기준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주거 면적은 최소한 12제곱미터, 약 3.6평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최소한의 기준이다. 그래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이동 103번지. 여기 90채의 집에는 그런 방은 없다. 그러나 이 골목 누구도 그런 기준을 따지지 않는다. 겨울에는 3.3제곱미터, 한 평 남짓 쪽방이 꿈의 전부인 사람도 있다. 저기 한 날은 자주 잤던 사람이 이제 오고. 그래. 방값은 얼마씩이고? 8,000원. 돈 없다고 7,000원 해달라고 사정하면 오죽하면 돈 없으면 7,000원 해달라고 사정해. 7,000원 해주고. 너 왜 그래? 굉장히 가파르네. 어휴. 여기 가파르네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뭐 친구도 없어요. 뭐 친구나 네. 모인다. 이거 그 새끼하고 사는 게 다 그렇고. 말씀은. 나 그지 그지. 정확하게 나 인터넷 동네 있죠. 하룻밤 머물다 가기도 하지만 수십 년째 여기서 쪽방살이를 하는 사람도 많다. 온전한 방을 쪼개 놓았다고 해서 쪽방이라 부른다. 하루 방세 8,000원. 도시에서 그 돈으로 몸을 누릴 수 있는 곳은 단 한 칸 이 쪽방이 유일하다. 유난히 추웠던 올겨울의 한복판. 하루 방세 8,000원도 없던 누군가는 또 일거리가 없어 매일 빈손으로 방에 돌아왔던 누군가도 지금 한 칸 쪽방에서 봄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몇 년 쪽방촌엔 장기 거주민들이 대거 늘었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하룻밤만이라도 따뜻한 데에서 몸을 녹이려는 노숙자들도 쪽방촌에 찾아든다. 이곳에만 780개의 쪽방이 있지만 겨울철에는 빈방 구하기가 쉽지 않다. 계세요.
뭐하러 오셨어요? 예? 거기 봐라. 예. 아, 잠을 잘 못 잔 것 같은데? 예. 어디 있었어요, 새벽에? 오락실 같은데. 오락실 같은데? 거기서 밤 보내고. 연예인이 되려고 몇 달 전에 상경했다는 부산 청년. 이제 쪽방 하루 방값도 버거운 청년은 서울에서 이 겨울을 넘길 수 있을까? 찍지 마. 새벽 건설 현장에 일거리를 찾으러 나갔다가 허탕을 치고 왔다는 50대 한 남성. 이틀치로. 네, 고맙습니다. 아, 선생님 여기 이틀 계셨다. 네. 조용하고 좋잖아. 방을 잡아놓고는 부랴부랴 다시 일거리를 찾아 나선다. 에휴. 이틀째 쪽방값 16,000원을 내고 남은 건 이제 몇 끼 밥값뿐이다. 밥은 먹어야지. 이러네. 지금. 어떻게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 이게 좀 이따 먹어야죠. 좀 이따 어디서 드세요, 주로? 아, 여기 2,000원짜리 국밥이세요. 네. 전날 밤 쪽방에 와서 하룻밤을 잤다는 김 씨. 웬만하면 참아보려고 했지만은 끝내 추위를 견디지 못해 쪽방촌에 왔다고 했다. 김 씨는 1년 넘게 노숙 생활을 해왔다. 전날 치른 방값 8,000원은 그에게 전 재산이었다. 8,000원 어디서 나셨어? 아, 그건 이제 우리 노숙인들이 있잖아요. 일요일 날이면 자기 가는 교회가 있어요. 한문교회에서 얼마 받고 주면 되죠. 그럼 모으셔가지고? 네. 200원 대주고 사놓고. 재작년까지는 공장에 다녔다. 기숙사도 있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환갑에 김 씨는 재고용되지 못했다. 꼼짝없이 노숙자가 됐다. 숙식만 제공되면 무슨 일이든 할 생각이지만 1년째 그런 직장을 찾지 못했다. 그에겐 아내 없이 키운 두 아들이 있다. 그녀는 이제 그녀 직장 다니고, 그녀 학교 다니고,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녀 엄마로 다 하고, 회사 나가면은 옷 신발도 내가 닦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뭐 우리 막내하고 뭐 그나이 저전 옛날 전나고는 있지만 뭐 좀 바뀌어가지고 연락도 못하고 전화 해보면 이 전화번호 아닙니다. 사업 실패 후 집을 나와 아들과 멀어졌다. 찾아갈 염치가 없다고 했다. 인터뷰가 끝나자 김 씨는 이내 쪽방을 나섰다. 다음에 오실 거예요? 제가? 네. 오늘 오늘 가보고 저는 어디 여기 못 올 것 같아. 오늘 잘 못 올 것 같아요? 네. 왜? 오늘 계속 돈을 사람들 뜻대로 주고 돈을 주고 이렇게 되죠. 직장 꼭 구하세요. 네. 모처럼 길이 아닌 방에 누워봤었다. 그날 밤 어디선가 노숙을 했을 그는 지난 밤 한칸 쪽방의 따뜻함을 잊을 수 있었을까? 주재옥 씨, 12년째 돈이동 쪽방에 살고 있다. 세월의 씨, 누가 있어? 혼자 있어? 여기가 이렇게 앞을 못 보셔요. 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앉아. 동생 죽은가? 뭐 죽었어? 어, 몰랐구나. 몰랐죠. 그럼 안 됐다. 앉아. 그러니까. 어서 오세요. 얼마 전 재옥 씨는 같이 살던 동생을 잃었다. 친동생은 아니었지만 12년 전 한강에서 만난 뒤 그와 함께 이 쪽방촌에 들어왔었다. 안 좋은 생각으로 이제 세상을 작별하려고 한강을 갔었는데 나 혼자 갔었는데 그때 이제 한참 이제 마지막을 고하는데 인기척이 들리고 기침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 사람이 또 거기 있더라고요. 이제 등을 두드려주면서 이제
그런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도 이제 안 좋은 생각으로 거기로 왔던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재옥 씨는 불편한 다리로 꼬박 12년 동생 병수발을 했다. 폐기력을 알았던 그와 쪽방 하나에서 살았다. 늘 산소호흡기에 의지했던 동생과 그의 쪽방에는 창문 하나가 없었다. 자살을 하려던 두 사람은 그렇게 12년을 더 살았다. 집만 됐다고 미안해했던 동생은 지난 12월 세상을 떠났다. 네, 미안하다고. 괜히 그때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연히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그럴 때마다 그냥 추스리고 추스리고 하다 보니까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작년에 12월 18일에 가면서 마지막이 그러더라고요. 좋은 자리 잡고 있겠다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갔어요. 마지막 순간? 네. 그래, 애를 걔가 키우던 건데 버릴 수가 없어서 내가 키우는 거예요. 가족도 없던 동생을 재옥 씨 혼자 화장에 강에 뿌렸다. 서울 한복판에 살지만 쪽방촌 주민들 상당수는 가족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이들이다. 쪽방촌의 장기 거주민 700여 명 가운데 90%는 남성이고 85%가 4, 50대다. 장기 거주민들은 월세 24만 원을 내고 한평 남짓 쪽방에 살고 있다. 정부로부터 한 달에 40여만 원의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240여 명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그러나 방세를 내고 남은 돈은 약 16만 원. 그나마 보증금이 없고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이 쪽방살이의 유일한 위안이다. 그 모든 게 내 이 내 방에는 그 이게 양념이 다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뭐 밑반찬은 이런 거 고추 이게 냉장고 들어가는 게 뭐 이제 양념 간장 뭐 이런 거는 뭐 다 있어요.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거리가 끊기면 당장 이 한 칸 쪽방마저 지키기가 수월치 않다. 쪽방촌 90채의 집에는 평균 8개의 쪽방이 있지만 화장실은 대개 하나다. 쪽방만큼이나 작은 화장실은 제 용도로만 쓰이지는 못한다. 그나마 집집마다 화장실이 생긴 것도 불과 몇 해 전의 일이다. 새벽부터 사람들이 일하러 나가 적막한 쪽방촌의 아침. 그러나 한편에서는 밤을 넘어 아침까지도 빈 술병이 쏟아져 나온다. 이미 붉을 대로 붉어진 얼굴. 그의 품에는 또 술이다. 형님 뭐 이렇게 술을 많이 갖고 가세요? 병원에 갔다 와갖고. 왜요? 왜? 상경병원. 당뇨가 있다고. 당뇨인데 술을 그렇게 많이 먹어? 그래 먹어 빨리 죽어야지. 아 이정이 나 힘들어 죽겠다. 소주 세 병에 안주라고 사온 건 달걀 세 개가 전부다. 네, 그전에는 내가 철권쟁이 했었어. 작년까지만 해도. 해보면은 이제는 나이 먹었다가 안 터져. 전부 다 이렇게 막바지 인생을 살다 보니까는 여기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려니까. 네. 이런 쪽방 신장이라 이렇게 보고. 그를 쫓아 방으로 가보았다. 이 좁은 쪽방 술자리에 사람이 여럿이다. 몸이 아파 일을 못하고 일이 없으니 할 게 없고 할 게 없으니 술을 먹고 몸은 더 망가져간다. 봐봐 임마. 이게 비참하지 않아? 이게 사는 거야? 술 냄새를 잔뜩 풍기는 또 한 사람이 골목 슈퍼 앞에서 주인의 눈치를 살핀다. 뭐예요 이거? 바꾸려고. 체인지. 뭐로 바꾸세요? 소주. 소주로? 예.
참치 통조림을 내밀자 주인은 그 뜻을 금세 알아차린다. 아니요. 참치 통조림 하나가 소주 두 병이 되는 셈법이 통할 리 없다. 아, 바꾸셨어요? 근데 왜 뭐 한 번밖에 안 되나? 한 번밖에. 야, 강철이야. 박철이 한번 잘해주시오. 뭐? 나 배짚고 있다. 이씨. 강철이 형 싸워. 배지를 이렇게 갖고 와라. 아니야. 막걸리 한 병 얻어 먹으려다가 강철 씨에게 된통 욕을 먹고도 얌전히 돌아가는 사람들. 누가 나를 뛰지? 이 겨울 쪽방촌 최고의 스타는 이 사람 강철 씨다. 주량 소주 15병. 그가 골목에 뜨면 누구도 사고를 막지 못했다. 요즘 사고 안 쳐요? 안 치지. 뭘? 열심히 살라고 그냥 고물이라도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그냥 새벽같이 돌아다니는 거 보면 진짜 기특하다니까 이제는. 아이고, 사람 됐군요. 끊어졌어요. 이제 꼭 3개월째 강철 씨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 쪽방촌 사람 모두가 증인이다. 빵빵. 아, 빡세가 없다. 빡세가 없어. 거칠다면 거친 쪽방촌에서도 그는 독보적이었다. 술만 마시면 쪽방촌과 종로를 넘나들며 눈에 띄는 모든 이에게 행패를 부렸다. 48. 지금껏 28년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그 강철 씨가 지금은 조용히 폐지만 모은다. 요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 그냥 있으면은 이 쪽방이 나는데 하루살이야. 하루살이. 아침부터 새벽까지 술 먹고 그렇게 하면 되지. 나도 그래 봤고. 이 출연 자꾸 다운 되더라고. 비록 하찮은 이 박스이지만 이거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 아, 오늘도 술 안 먹구나. 오늘도 무사히 나왔구나. 술을 끊겠다고 결심한 뒤 여러 번 고비가 있었다. 밤새 종로에서 청량리까지 또 서울역까지 미친 듯이 걷기도 했다. 그러다가 폐지를 모아 팔면 돈이 된다는 걸 알았다. 지금도 술 생각이 나지만 그럴 때는 지칠 때까지 종로 거리를 헤매며 폐지를 모은다. 강철 씨에게는 아들이 있다. 3살 때 마지막으로 봤다. 쪽방살이를 하는 지금은 찾아볼 용기도 나지 않는다. 아들은 지금 23이 됐을 것이다. 그의 새해 소망에는 아들을 위한 것도 있다. 술 끊는 거, 확실히 끊는 거, 조용히 남한테 민폐를 끼치지 말고 이제 봄 하나 들 거, 이제 아들내미. 이미 아들 이름의 도장도 아들. 만들어 놨다. 나는 보면 별로 오늘 죽어도 그만이고 그러지만 아들 이제. 쪽으로. 강철 씨가 술을 완전히 끊어야 되겠다고 결심한 건 지난해 우연히 가족 관계부를 떼본 뒤였다. 나는 부모도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설거 여기 있지만은 나는 진짜 용서 받을 수 없는 놈이야. 나는 인간 쓰레기보다가 나는 죽어야 마땅한데. 이걸 딱 뒤보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2002년도 돌아가셨더라고요. 어머니가? 예. 예.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잖아요. 부모 없이 내가 이 상태에 태어날 수는 없었잖아요. 이걸 딱 보고 난 뒤 이제 아, 술 때문에 모인 곳은 나 다 이랬으니까 남자가 확실하게 한번 끌어보자. 남도 손가락질 하더라. 지금도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요. 다시 사람. 아, 아니야. 저 새끼 언제까지 가나 한번 두고 보자. 강철 씨는 아침 6시면 새벽까지 모은 폐지를 팔러 나간다. 지난밤 또 술 생각이 났던 것일까. 새벽 4시까지 폐지를 주웠다고 한다. 흘린 땀만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폐지를 모으면서 처음 알았다. 매일 아침 강철 씨는 정직한 저울 앞에서 하루를 평가받는다. 340. 340.
간단하게 남의 돈을 빼앗아 쓸 때에는 늘 적은 돈에 부화가 났었다. 39,700원 플러스 300원. 아, 그래서 300원 더 주는 거요? 이젠 적은 돈도 예쁘기만 하다. 야, 3만원 벌었다. 끝난 걸로? 뭐. 강철 씨는 그렇게 번 돈으로 예쁜 일도 시작했다. 요거는 모아서 뭐 하시려고? 그거는 사랑이 계셨대요. 이제 소녀 선녀 가자. 그다음 때 안 그러면은 이제 독거노인들. 죽어서라도 아이고 저 새끼 잘 죽었다는 거 보다가 아 그래도 참 그렇게 못되게 하다가 좀 인간들만 하니까 이제 죽었구나. 참 불쌍하다. 이 소리 듣고 가야 그래. 저 세상에 가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명분이 있을 거 아니까 명분이. 겨우 100일째다. 이제 시작인 걸 그도 안다. 수백 수천 날 폐지를 모아 쪽방을 뜨겠다는 꿈은 이루어질까. 내가 모은 폐지를 훔쳐가면 이 바닥을 떠야 할 것이다. 종로 1번지 폐지 줍는 강철 씨가 세상에 던진 마지막 도전장이다. 가족도 거의 찾지 않는 곳이지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쪽방촌을 찾는다. 20년째 쪽방살이를 해온 74세 할아버지. 지난해 말 건강이 급속히 악화됐고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좀 어떠세요? 아유, 지금 나 죽어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밥을 뭐 드시고 싶다고요? 덜이 말해서 안 돼. 뭐가 드시고 싶은데요? 내가 회가 그리 먹고 싶어요. 회? 아, 회가 네. 드시고 싶으시구나. 호랑이 시장 가야 되겠네. 왜? 왜 웃으세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괜찮아. 응? 소원. 예, 소원이 뭐예요? 선생님. 병원에선 치료 방법이 없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혼자 한칸 쪽방에 누워 담배를 유일한 벗삼고 더딘 하루를 보낸다. 약 먹고도 똑같아요? 할아버지의 20년 쪽방살이가 그렇게 조금씩 저물어가고 있다. 조금 덜 하시죠? 지난달 27일 아침, 쪽방촌 골목이 갑자기 어수선해졌다. 밤사이 쪽방에서 또 한 사람이 죽었다. 집주인은 며칠 전 쓰러진 그를 봤었다. 남면 집에 폼으로 쓰러진 줄 알았지. 그래서 내가 다 만져보고 아저씨 괜찮아 하니까 괜찮대. 병원에 가자 그러니까 안 간대잖아. 나 죽어도요. 나 여기서 죽을래요. 자꾸 그래. 그래서 이렇게 가시네. 너무 안쓰럽죠. 지난 여름 쪽방에 왔었다. 아무도 그의 이름과 나이를 몰랐다. 며칠째 시신을 넘겨줄 가족도 찾지 못하고 있다. 한 해면 두세 명씩 그렇게 쪽방을 뜬다. 갈 때 되니까 그렇게 가는 거지 뭐. 불쌍해, 불쌍해. 여기 사는 사람들이 불쌍해. 그날 오후 서울엔 또 눈이 왔다. 또 한 사람이 한 칸 쪽방을 찾아 그 골목을 서성이고 있었다. 네. 외롭게 살다가 외롭게 생을 마감해도 시신을 수습해갈 가족조차 없다. 참 죽어서까지도 쓸쓸한 게 쪽방살이인가 봅니다. 오행훈 PD. 저렇게 쪽방촌이 의지가지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거처이기도 한데 이 쪽방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서요. 네. 2000년대 들어서 서울 시내에서만 몇 군데의 쪽방촌이 사라졌습니다. 모두 재개발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도시 미관을 위해서 도시 안의 빈민촌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또 좋은 뜻으로 쪽방의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쪽방을 재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 빈민들이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 종로에 위치한 돈이동 쪽방촌. 그래서인지 심심찮게 재개발 얘기가 흘러나왔다. 지난해에는 집주인들에게 재개발 동의서를 받으러 다닌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서울만 보면 현재 5개 지역에 쪽방촌이 있다. 2000년대 들어
쪽방촌 세 곳의 일부가 재개발로 철거됐다. 2003년에는 영등포 쪽방촌 가운데 180세대가, 2005년엔 남대문 5가동 쪽방촌이, 2006년엔 영등포 2가동 60동이 철거됐다. 실제로 영등포에서 2003년도에 첫 번째로 철거가 됐을 때 그때 방수로 한 400개 정도가 철거가 됐는데 그 다음에 영등포 쪽이 가격이 1세가 뭐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올랐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대로인데 들어갈 집이 줄었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가격을 부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때 얼마 주고? 7,000원이죠. 네? 7,000원이요? 이 집에 어디가 왔거든요? 도시건축 전문가 조정구 씨는 지난해 말 이곳에 머물며 돈이동 쪽방촌 실측 작업을 했었다. 가로 세로 2m 내외의 쪽방 안쪽은 모든 것이 삐딱했다. 폭 52cm짜리 문부터 벽면과 나란하지 않았다. 건축학적으로 엉성하기 이를 데 없는 구조지만 그가 주목한 것은 오히려 쪽방의 열악함보다 도시 속 쪽방촌의 불가피한 기능이었다. 조선시대 뭔가 큰 도시라는 것은 모두의 것이죠. 사실 이게 모든 사람이 모여서 도시를 만들었던 거고 그 모두를 위해서 도시 공간이 어떤 것은 좀 낡고 헐고 어떤 것은 새 거로 입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서로 공존해가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자기가 보는 외부적 기준, 뭐 주거 기준 이런 거로 판단해서 이거는 없어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커다란 오해고. 최저 주거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쪽방은 인간답게 살기에는 열악한 공간임은 분명하다. 올겨울도 몇 번의 큰 화재 위험을 넘겼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쪽방의 지역에 있는 뭐 낡은 건물을 사서 이제 철거를 해갖고 새로 짓는다라든가 아니면 좀 괜찮은 건물들은 이제 개보수를 해서 대신에 이제 지금과 같은 구조는 안 되겠죠. 방도 훨씬 더 커야 되고 창문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 수에 맞는 화장실 뭐 그다음에 이제 세면대 뭐 이런 부분들이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준에 맞춰서 이제 단신자들을 위한 임대주택 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최근 돈이동 쪽방촌엔 새바람이 불고 있다. 금주, 금연 등이 그것이다. 막 꿈에서 막 피다가 한 가지 잘 나오고. 박현숙 사회복지사는 부임 직후 한 쪽방촌 주민에게 거친 항의를 받았었다. 내가 21만 원씩 세를 내고 그렇게 사는데 네가 뭘 알고 여기 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왔을 당시에는 생계급여를 제일 많이 드리면 38만 원이었어요. 2008년도에는. 그래서 21만 원을 빼고 나면은 너무 적은 돈으로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방세를 내고 남는 적은 돈이 가장 큰 문제였다. 많지는 않아도 후원이 필요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마법 천사 프로그램이다. 도중에 돌아가시고 이분도 하시다가 도저히 쪽방촌 사람들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서 정기적으로 모여 토론도 하고 문화공연 관람도 갔다. 금주, 금연에 성공하거나 혈압과 당 수치를 낮추는 사람에게는 3개월마다 30만 원을 수여했다. 한 기업가의 후원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문. 이걸로 해서 어떤 사람들이 용기를 좀 얻어서 자립의 의지를 다시 일깨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은 돈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 뭘 할 수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존의 후원 방법들은 무차별적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어떤 그들의 욕구를 읽지 않고 주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만 기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받는 사람도 큰 감동이 사실은 없었죠. 노력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후원도 안 된다는 좀 새로운 개념이었었죠. 돈이동 쪽방에 산 지 3년째인 장도일 씨. 그는 마법 천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하루 대여섯 시간씩 걸었다. 왜 이렇게 빨리 가세요? 네? 운동하려고요. 이렇게 숨차게 해야 걷는 효과가 있다고. 심한 고혈압에 천식까지 앓았던 도일 씨는
혈압을 낮추겠다는 목표를 지켜 지난해 이어 두 번째 30만 원을 받았다. 우선 돈 받는 것도 좋지만 우선 내 몸을 좀 관리해주는구나 하니까 더 좋은 거죠. 관심을 가져주는 게. 지난해 여름에는 그렇게 받은 돈으로 학원을 다녀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후원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신 기증도 서약했다. 쪽방에서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냈던 그에게 지금 꿈이라는 게 생겼다. 이제 앞으로 좀 몸이 좋아지고 하면 직장을 가져야죠. 안에 이렇게 현선 직원도 복지관 있잖아요. 그분한테 그랬지만은 얼마 있으면 여기서 벗어나려고 이제 좀 해갖고. 쪽방촌 주민들이 그런 자립 의지를 현실화하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는 곳이 쪽방 상담소다. 각지에서 보내온 후원 물품들이 그곳에 모인다. 당장 먹을 쌀이나 부식이 떨어진 주민들은 이곳을 통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쪽방 상담소의 역할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쪽방촌 주민들이 자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지원하는 것이 그곳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리고 취업 자리고 뭐고 간에 주유소 아르바이트라도 뭐 그런 걸 또 알아봐 줄 수 있는데 노력을 좀 해달라고 해서 한 달에 180만 원이든 이렇게 해서 일을 나눠서 벌면 내가 여기 들어가지 말래도 좋은 데 줄게. 마음에 정리하고 와요. 여기 들어갔더니 절대 상담소 화내지 않기. 그리고 먼저 얘기하기. 오케이? 네. 술 먹지 않고. 네. 술 안 먹었어. 알았어. 네. 창업 교육이나 어떤 정보 지식 저기 교육 아니면은 대인관계 기술 또 이런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그 이분들이 생각의 변화가 조금씩 보이는 점들을 많이 봤어요. 그건 뭐냐면 처음에는 하루 종일 상담소 이용해서 뭐 쌀이고 라면이고 술만 마시고 와갖고 달라고 요구했던 분들이 이제는 그 자활 사업이나 아니면은 공공근로라도 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내 수입을 만들려고 하는 점들이 좀 많이 보여왔고요. 김기수 씨도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쪽방 상담소를 찾았었다. 지금은 차량 광택 작업을 배우고 있다. 그 와중에 세차장에서 일하며 적지만 돈도 벌고 있다. 작업하세요, 선생님. 예, 작업은 주로 이제 세차를 하고요. 지금 뭐 요즘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세차가 많지는 않아요. 그나마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가 몸을 다쳤다.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노숙자 신세가 됐다. 7년 전 쪽방촌에 들어왔고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았다. 그제는 일하는 것 때는 뭐 잠녀도 다 생각이 나고 이래서 살아서 막했나 이런 싶은 생각도 들고 어떤 때는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막 눈 맞다가 약이나 먹고 탁 틀어먹고 조용하게 돼서 막 죽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왕 이래서 할까 뭐를 나라도 좀 남들처럼 좀 제대로 한번 이래 대신 밥을 한 거라도 내가 무엇을 있는 걸 한번 해보고 하자 싶어가지고 내년이면 환갑 이제야 쪽방을 벗어날 수 있겠다는 희망도 생겼다. 그의 최종 목표는 시골의 작은 집에서 농사를 지으며 여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다. 내가 힘이 다한 데까지는 하면서 뭐 기술만 배우면 창업할 좀 나도 이거 별도로 이렇게 세차를 나온자 독립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지하에 맡아가지고 내가 몇 대를 맡아가지고 고정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 거야. 그기네요. 네. 남한테 부여 안 받고 내가 스스로 벌어가지고 내가 생활하고 있어요. 내 악기를 닦아나가는 거. 빨리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아유 좋지. 제가 가잖아. 쪽방촌 골목에 누구도 그들의 한평 쪽방을 좋아하진 않는다. 그러나 대궐 같은 집을 주어도 이 방에 남겠다는 이들도 있다. 열악한 쪽방보다 쪽방촌 바깥 세상의 멸시가 더 두렵다는 사람들. 항상 이제 잡니다. 한평 남짓 쪽방 안. 그들의 꿈도 이 방 안에 갇힌 채 잠들어 있다. 네, 오피디.
쪽방촌에 산다고 해서 삶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결국 문제는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네요. 그렇습니다. 학력도 낮고 또 특별한 기술도 없어서 일할 의지가 있어도 일자리 구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건설 현장의 일용직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가 전환될 시점에 왔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쌀, 김치, 연탄 같은 현품이나 돈도 물론 소중한 기부지만 이런 분들에게는 일자리나 일터를 기부하는 그런 문화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영훈 PD 수고했습니다. 도시 빈민의 최후의 보루라는 쪽방의 한 달 방세는 24만 원. 최저 주거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창 하나 없는 좁디 좁은 방을 생각하면 싸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쪽방촌의 주거 환경이 우선 개선돼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하룻밤 8천 원이 없어 이 겨울 쪽방마저 떠나 다시 노숙하러 가는 분의 뒷모습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